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.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거래일보다 3% 하락한 69.1달러에 거래됐습니다. 지난 20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. 브렌트유 역시 전장 대비 3% 가까이 하락하는 등 중동 정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떨어진 걸로 풀이됩니다.